팩토리 패턴에서 설명했던 100개의 클래스가 의존하는 포퓰러 클래스를 생각해 봅시다. 포퓰러의 명세는 팩토리 패턴을 사용해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포퓰러의 명세가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생성자의 파라미터가 추가될 때마다 팩토리 메소드를 추가하면서 유연함을 지켰습니다. 이제 팩토리에 위임한 생성 메소드만 100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일주일 전에 들어온 신입 개발자가 질문합니다. 제가 만든 뉴비 클래스가 포퓰러를 의존하는데 팩토리의 100개 메소드 중 무엇으로 포퓰러를 생성해야 하나요? 사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퓰러를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똑같은 클래스를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포퓰러 명세가 많아지면서 팩토리 사용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생성 메소드가 많아진 팩토리 클래스를 봅시다. 빌더 패턴은 팩토리의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하고 생성 메소드에서는 인스턴스 변수를 활용하는 패턴입니다. 이제 필요 없는 나머지 생성 메소드들을 삭제해주고 팩토리의 이름을 빌더로 변경해줍시다. 포퓰러 생성자의 파라미터가 추가되어도 빌더에서 기본값을 가진 인스턴스 변수를 추가하고 활용하면 됩니다. 빌더를 사용하는 클래스에서는 필요한 인스턴스 값을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create 메소드를 활용하면 의도하는 파라미터를 선언한 채로 포퓰러를 잘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한 개의 생성 메소드만으로도 포퓰러의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모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팩토리로 포퓰러를 유연하게 만들고 빌더로 팩토리를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변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코딩하세요. 실무 예시를 들어보자면 HTTP 통신을 위한 클라이언트 오브젝트에서 빌더 패턴이 많이 사용됩니다. HTTP 클라이언트 오브젝트 생성을 빌더에 위임하고 수많은 설정 값들을 인스턴스 변수로 받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빌더 패턴은 많은 라이브러리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직접 구현할 일은 적더라도 이 패턴으로 구성된 클래스를 읽고 사용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